아직도 시청자 맵 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쇼리베라님, 1번부터 하다가 실패한 맵, 오기 발동 맵, 언더테일 최종 보스던 재현 맵. 일단은 그러면 요번 거 한번 가볼까? 쇼리베라님 거? 아, 2.85% Go in order. 예. 명령? 아내 명령? 미스터 팍.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쇼리베라님. 2.85%면 적당한 난이도다. 아니고. 여긴가? 뭐요? 아이, 빨리 가. 최대한 이득 봐야 돼. 오케이. 맞으면서 가는 맵이군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야야야야! 아야! 다시 주면 안 됩니까? 다시 갈게요. 가버렸어. 맞으면서 가는 맵이야. 맞으면서 가는 맵. 이건 어쩔 수 없고 최대한 이득 봐야 돼. 한 대 맞고 더더더더더더. 자, 먹어주시고. 아, 뭐야. 아, 이렇게 놔뒀구나, 일부러. 또 먹었구요. 됐어. 뭐요? 아. 그 다음, 여기. 아, 저거. 아씨, 뺄라면. 네, 문이 맞네요. 여기? 여기? 어디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작아져야 되는데, 가려면? 한 대 맞고 가야겠다. 저쪽에 피자가 있네. 미로네요. 저 밑에 길이 있을까? 아, 없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돌아서 저 초록색으로 갑시다. 도관으로. 뭐야, 안 들어가시잖아? 저거 봐, 아, 저거 봐, 함정! 함정 고소. 뭐야, 여기도 함정이잖아! 하지만 이다 점프. 저기 갔으면 끝날 뻔. 이렇게 빠져나왔고. 저 오른쪽인가 보네. 저한테 안 통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뭐야! 아, 왜 만들어놨어! 여기도 아니고, 이쪽인가 보네. 소리가? 아, 여기구나. 오케이. 아, 넘어왔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임? 순서대로. 아, 중간 세입, 어머, 어머, 어머. 중간 세입, 아이고. 아, 왜? 아, 살짝 탔네. 아, 중간 세입이니까. 뭐, 2.85%인데 뭐, 잘 만드셨네. 하지만, 저를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착하게. 뭐야 이거? 아! 아, 저 녀석들 보내볼라 했는데. 아! 아, 이거 잠깐 잠깐 잠깐. 아직 모자래. 아! 딱. 안방진 녀석. 어? 어이? 어이? 어? 예헤? 어허? 띵용? 옛? 좋아, 침착하게 가자. 위로? 뭐라고 써있는 거야? 뭐죠? 한국말인가요? 뭐야 이거? 가져가라는 얘기인가? 실내? 아, 실내라고 써있어? 뭐 그냥 대충 가도 되는데 뭐 굳이 실내까지야. 이거 왜 가져오라는 거지? 여기군요.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왠지 모르니 가져가자. 필요는 없구만. 오래 걸리는구만. 이걸 보내면, 두 개를 보내면 둘 다 죽어가지고 난 망하겠지. 오케이, 하나 더. 짐차크, 짐차크. 큰일인데. 거북이 이렇게 튕겨서 여기 가야 되는 건데. 위험하거든요. 아, 위험해. 아, 이거 위험한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두 번 튕겨가지고 길을 냅시다. 더더더더더더더더. 엄마. 이제 조금만 더 내면 될 것 같거든. 아야, 아 잠깐만, 아 고생은 고생이도 직살나게 하고 망할 뻔했네 이거.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아, 느낌이 안 좋아. 어, 살았다. 어, 이것도 뭐야, 이것도 가져가라는 얘기인가? 은근 친절해. 이거 가라는 얘기겠지? 어? 왜 다시 들어왔지? 아하! 어? 이걸로 깨라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위험한데? 아유, 아유! 아, 다 됐는데. 근데 저건 어떻게 깨? 못 깨는데, 밑에 있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침착하게. 저거 아니야. 다른 걸로 하는 거야. 날아가 버려라! 아, 피 때문에 더 망함. 아까도 그렇게 망했었는데. 아, 나 처트가 제일 좋은데, 나는. 아, 저거 가져왔어야 되나? 아니죠? 아까 그냥 튕겨서 왔죠? 실내, 아, 실내라는 글자였어? 한글이었어? 그냥 좁혀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아, 거북이가 있어야 되는구나. 거북이를 가져와야지 갈 수 있구나. 아, 아까 그 거북이 저기로 가는 거였네. 내가 마지막 걸 안 갔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아이고, 저기요, 점프대를 다시 가져와야겠다. 너 점프대 다시 좀 주실래요? 이러면 버섯도 없고 손해잖아. 다시 갈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얌시가 되는데? 굳이 끝에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이거 가져가면 되는데? 아, 근데 다시 못 올라가는구나. 가시 걸려야 되니까, 키가 작아야 되니까 속을 손에. 못 가져가면 어떡해.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키 큰 상태로 가자 그냥. 아이, 그걸 괜히 밟아가지고. 침착하게. 들고. 자, 여기 잘 만드셨어요. 예. 가지고
이걸 굳이 가지고 올 필요 없고 저기서 꺼내도 되는데. 말에 영혼이 없다고? 아예 잘 만드셨다니까?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칭찬입니다. 이거 가져오면 되는데 위험하거든요? 여기서 꺼내기엔 좀 위험하거든? 이렇게 가자. 네, 여기가 문제야. 귀찮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침착하게. 자! 하나만 더 하면 된다. 난 좀 끝에. 우와, 그 스카이! 파워 스카이! 됐구요. 톡.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다시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여기서 세 번째로. 가지를 않았죠. 여기서 뭐 다른 피를 갖고든지 뭘. 어우 죽을 뻔했다. 아하 피가 있군요. 갈 필요가 없지. 잘못 만드셨네.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거다 세이브. 그럴 줄 알았어. 난 뛰는 순간 설마 풍월량 시청자라면 한국인이라면 슈퍼마리오 메이커 플레이 유저라면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역시나 있었구만. 어어? 이 사람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에이 이건 아니지. 그만. 에이 지겹다 지겹. 에이 그만하세요. 와 이 사람 너무 심각한데 이거? 너무한데? 야! 녀석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점프 안 하고? 여우 재밌었습니다. 쇼리 베라님 잘 만드셨네요. 추천 한번 드려드리고 코멘트 하나 남겨도 요즘엔 소 이지보다 투 이지가 유행이더라고. 투 이지 남겨드려야겠다. 투 이지 여기다 써놨습니다. 다음 슈퍼 익사 한번 가볼게요.